자, 내고양님, 성인보험에서 뇌혈관 허혈성 신장 질환 시에 납입 면제라고요? 딩동댕. 어린이 보험이 아니고요. 성인보험에서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심장 질환 쪽에 가슴이 쫄깃쫄깃하고 답답하고 아프면 협심증이 오죠. 협심증. 협심증 진단 시에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납입 면제가 범위가 넓은 쪽은 국내에 엣지 손보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여기가 정말 끝판왕, 매우 저렴해요. 왜냐? 두세 달 전부터 18% 이상 할인을 대기 때문에 정말 딴데 비교해도 그냥 게임 끝입니다. 해피니스님, 가입 연령은 몇 살부터 가입이 될까요? 15세 이후부터 성인보험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해피니스님, 건강체만 가입이 가능한 거죠? 네, 건강체만 지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유병자 보험에서는 뇌혈관, 허혈성은 납입 면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뇌혈관, 허혈성 이상보다 유병자 355도 이번 달 출시